쿠키 아가씨 드십니다.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한성우가 아직 보고 안 했나 보네. 내가 할아버지 딸이라네?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, 응? 우리 집안을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. 정집사, 어디서 개수작이야? 석희아 가신 왕 회장님 따님 맞습니다. 뭐? 정집사님, 2층 내 옆방에 짐 푸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호칭 정리부터 해야지. 뼈대에 있는 모씨가 아닌데. 그래서 아가씨라고 불러주리? 아가씨? 듣기 좋네. 올케? 아니 그럼 석희야, 맨날 뭐라 불러야 되니? 고모. 석희 고모. 잘해. 야, 저 MC 패밀리들 버려요티하다. 버려요티해, 응?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최악의 저주가 뭔지 알아? 어떤 환경에서든 인간은 적응을 한다는 거야. 뻘쭘하고 어색한 건 잠시, 우린 아주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거야. 아, 근데 올케, 집안 분위기가 좀 썰렁하지 않아? 난 서진이랑 서진이 엄마까지 다 불러들여서 진짜 홈스위트홈을 만들고 싶은데. 홈스위트홈이 싫으면 올케가 분가하는 건 어때? 저렇게 그만해! 조카, 어디 상스럽게 고모한테 반말이니? 너 머리 좋다며. 빨리 적응해. 왜? 우리 석희 고모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. 고모, 난 우리 집 얘기를 영화로 찍을까봐.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아? 위에는 뭐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도 모르겠고, 어제 동생이 오늘의 또 고모한테. 내일은 또 뭐가 달라져 있을까? 글쎄, 결국은 원고와 피고로 법정에 서는 게 비날레 아닐까? 모석희 스타일의 홈 스위트 홈이 싫으면 감옥에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. 뭐, 이사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.